끝나지 않는 전쟁. 이시종 대 김경우. 도에서 칼을 빼들었죠. 무상급식 주피 분담하기로 한 거를 40%만 자기들이 분담하겠다. 밥 중에 제일 맛없는 밥이 뭐예요? 어, 눈칫밥. 아. 왜 학생들이 더 눈치를 보고. 이시종 시설 향해서 무대 뽀다. 교육감으로서의 권위나 권한, 책임. 이것을 저는 선언한 것으로 봐요. 어떤 교육자로서 또 전체를 교육 행정을 지휘하는 지휘자로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죠. 충북도에서 목미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감정적 보복적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온 거는 지금 안 맞아요. 도에서는 재난지원 이런 쪽에서 예산이 펑크나는 바람에 우리가 이걸 감당하기 어렵다. 돈 없으니까 못 준다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지의 문제고 가치 철학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아, 우리가 35억씩인데 35억씩 내서 핵심을 만들어 줘. 내년도 셋이요? 내년도 쓰세요. 우리 셋이. 공선법만 아니면 우리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아, 35억이 어디 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터질 게 터졌다. 예.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네. 뭐가 터졌는지 오늘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어떤 말씀들을 주실지 뭐 매번 시간대마다 궁금하지만 오늘 더 궁금합니다.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얘기입니다. 아, 갈등 최고조에 달한 두 분의 이야기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이시종 대 김병우 입니다. 그 김병우 교육감님을 뒤에 얘기해가지고 기분 나쁘실까요? 아, 서열상 의전 서열상. 아, 의전 서열상. 1위 3위니까요. 아, 의전 서열상.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서 이시종 대 김병우, 김병우 대 이시종. 아니 근데 여러 차례 그동안 갈등이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그렇죠. 하면 나오고 요새 네. 또 시끄럽던데 네. 우선은 지금 얘기하기 이전에 이 과거 얘기부터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변호사님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오늘 주제가 이제 교육 회복 지원금과 관련된 갈등 문제인데 이제 무상급식과 저기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2018년도에 그 갈등을 겪었던 무상급식 문제, 고등학생 예. 무상급식 문제부터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때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2018년도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이시종 지사와 김병호 교육감 간에 그 고등학생 무상급식 학대의 시행 범위하고 그 비용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사고 문제로 예. 갈등을 겪었잖아요. 아하. 이제 고등학생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초중과 마찬가지로 예. 무상급식과 관련된 운영비와 인건비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예. 다만 식품비만 예. 75% 정도는 시도와 시군이 분담을 하고 나머지 예. 25%는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합의가 됐죠. 그렇게 종결이 됐죠. 2018년도에 그렇게 합의가 만약에 됐다고 하면 이행을 하면 될 건데 그렇죠. 지금 무상급식 얘기가 왜 다시 논란이 되는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이제 3년 정도 시행이 계속 돼 왔어요. 이제 무상급식은 예. 그렇게 시행이 돼 왔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재난 사태가 계속 되니까 예. 학생들 1인당 10에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충북도 예. 교육청도 그 유치원생을 포함해서 초, 중, 고생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유치원 부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유치원과 동등한 어린이집 원생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못했어요. 아. 그게 이제 도교육청 같은 이유를 댄 게 뭐냐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 관할인데 어린이집은 시도의 관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급할 법령 자체가 없다라고도 지급을 못했는데 다만 그렇게 되니까 여론에 의해서 그 형평성에 어긋난다. 유치원생은 지급하고 어린이생은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예.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도에 이의를 제기했죠. 그러면 아. 도에서 지급하라라니까 도에서는 왜 가만히 있는 자기들을 건드리냐. 도 교육청에서. 그러면 기분이 상했는지. 그러면 교육청한테 제시를 했죠. 당신들이 갖고 있는 무상급식비에서 전용을 해서 예. 어린이집도 지급해라. 전용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 아. 이제 교육청 쪽에서는 법령 자체가 근거 법령이 없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거부를 하니까 이번에 도에서 칼을 빼들었죠. 그러면 내년도 그 무상급식비 분담하기로 한 거를 40%만 자기들이 분담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이죠. 야, 이거 진짜 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목요연하게 그동안 있었던 네. 일들을 쭉 듣게 된 것 같은데요. 네네. 솔직히 도민들 입장에서는 눈살 찌푸리는 일이거든요. 교수님 어떠세요? 그렇죠.
밥 중에 제일 맛없는 밥이 뭐예요? 맛없는 밥이요? 네. 반찬 적은 밥인가? 그렇죠. 그분에 황교익 씨가 말했잖아요. 닭. 닭은 뭐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치킨 업계 난리 났죠. 어떤 밥이 제일 맛없어요? 진짜 더럽게 맛없는 밥 있잖아요. 눈칫밥. 아. 왜 학생들이 저 눈치를 보고 어른들의 그 싸움에 아. 뭐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 싸움일지 뭐 권력의 싸움일지 예. 뭘지는 모르지만 예. 어른들 싸움에 왜 어? 어린 학생들이 눈칫밥을 먹으며 아, 2018년도에도 이 얘기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3자가 합의했던 거잖아요. 18년에 그렇죠. 고등학교 무상급식 할 때 막 예, 그때 이제 도의회 의장께서 잘 중재를 해서 당선배 도의장 예, 마무리가 잘 되고 이제 합의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2019, 20 이렇게 이제 시행했는데 또 이걸 계속 싸움으로 그냥 막 이렇게 밀어야 될까 저 참 고민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한 다음에 2018년도 3자 간의 도의회를 포함해서 3자 간의 합의가 됐는데 이걸 파기한 것은 사실은 도죠. 명확하게 도잖아요. 예. 그때 3자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뭐 명백하게 파기한다고는 안 했지만은 자기들 식품 부담비 75% 분담하는 걸 내년에는 40%만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2018년도 3자 간의 지자체 그것도 지자체 간의 명확한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도라고 아.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돈의 액수로 보면은 예. 이제 사실은 75%를 분담한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75% 중에도 돈은 40, 그다음에 시군 기초지자체가 또 60을 부담하는 아, 거거든요. 75 중에서도 그렇죠. 6대 4로 나눠서. 근데 전체 무상급식비는 1년에 지금 176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중에 지금 식품, 그 부자재. 아, 그 운영비, 시설비 다 들어가서. 운영비, 시설비 이런 거까지 다 하면 1760억인데 예. 그중에 이제 식품, 부자재 이런 거에 대한 그 그렇죠. 돈이라서 그렇네요. 한 230억 정도 되는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존에 아. 지원했던 게 한 230억 정도.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거를 줄여가지고 75를 40으로 낮춘다고 하니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체 비율로 보면 예. 기존에는 한 40% 6대 4 전체 금액에서 차지한 비율. 근데 예. 물가 계속 올라가고 고정비 올라가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지금 도가 부담하는 이게 만약에 요대로 40%로 줄어지면 전체 비율에서 18%, 80이 돼 18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아. 교육청이 분담하는 게 82로 늘어나고 예. 도가 예. 부담하는 게 한 18 정도 되니까 이걸 전국에서 보면 가장 낮은 비율. 근데 도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경북 사례를 들면서 네, 네.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시설 이런 쪽 다 재난회복, 교육회복지원금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고 힘드니까 그거를 안 되지만 교육청에서 분담을 해주니 네. 뭐 토에서 뭐 이런 거 조금 이렇게 그러면 무상급식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런 사례를 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도의 주장을 조금 더 이제 보완하자면 이런 거죠. 이 기존에 이제 누리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유보통합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보통합? 유보통합 유치원과 이제 보육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는 거. 예. 그 논의가 이제 작년에도 세게 있었고 아하. 2년 전에도 세게 있었고 그게 예. 유치원 3법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건데. 예. 누리과정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을 같이 합쳐서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줘요. 그러면 그걸 교육청에서 일종의 대리 관리를 해서 나눠주는 역할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교육청한테 실질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정부에서 예산 책정을 해서 내려주고 통과 과정이라는 거죠. 집행을 이제 대신 해준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도의 이제 논리 중에 중요한 한 축이 꼭 봐라 영유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하는 담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영유아도 일정 부분 당신들이 감당해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제일 억울한 게 이제 네다섯 살이 유치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겹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여기서 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겹치는 그러면 유치원으로 간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린이집 간 사람은 혜택 못 받는 아주 정말 그거는 숫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몇천 명이든 간에 그렇죠, 그렇죠. 형평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아, 그래서 교육청의 논리도 교육청은 영유아 보육법 그다음에 유치원은 유아 교육법이에요. 아, 보육법과 교육법이 달라요. 완전 법이.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마음대로 뭐 법에 없는데 모법에 없는데 자기들이 집행했다가는 위법 상황이 되는 이번에 저 김병욱 교육감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나는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된다. 본인은 이 법에도 위반되고 본인은 선거법 담당자들은 지방재정법 위반되고 당연한 네. 거죠. 아, 거기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관할 내용이 저 관리하고 관할하는 게 전혀 틀리거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지원하는 데 보면은 지금 교육청이 주장하는 데도 돼 있어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지만 나머지 아동들 예.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 괜히 그래요? 도에서 우리 충북도에서 목리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도의회까지 끌어들여서 3자가 합의했던 내용을 또 이행을 해오고 있다가 상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교육청 이런 부분들하고는 전혀 상의도 없이 그냥 40%만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라는 게 이제 완전히 영원히 기속력 있는 이제 법률 같은 거냐 얘기는 다르죠. 합의는 언제든지 또 깨질 수도 있는 게 합의니까 뭐 그 자체는 이해는 할 수 있죠. 깨질 수도 그런데 예, 깨질 수도 있는 게 일반적 합의니까 우리 계약했다가 계약서 파기도 하잖아요. 도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 이제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 바로 그 부분. 행정행위는 예. 안정성, 지속성. 영속성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잖아요. 행정행위의 정신이죠. 기본 그렇죠. 가치죠. 그 부분에서 우리 민간 저희 계약 같으면 뭐 예를 들어 원룸을 계약했다가 뭐 해지한다든지 아하.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더군다나 100년지 대계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지금 1년지 그렇죠. 소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아. 일반적인 계약이나 합의와 완전히 다르기 다르다. 때문에 그 예. 가치를 존중해야죠. 저는 전혀 다르게 봐요. 어떤 개인 간의 합의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 간의 예.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예. 했을 때 합의를 일방이 파기해. 그럼 뭐가 따르죠? 손해배상이 당연히 따르죠. 그러네요. 그렇죠?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럼 도에서. 그다음 지자체 간의 합의를 개인 간의 합의도 파기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는데 지자체 간의 합의를 파기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 같고 아하.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행정적인 재정적인 권한을 마치 자기 것처럼 사유화를 해서 그것을 감정적이고 보복적으로 행사한다. 저는 이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도의 행태, 이시종 지사의 행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들은 재난지원금이나 교육회복지원금 같은 걸 지급할 의지가 없는데 예. 괜히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니까 자기들도 지급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자기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시민들이. 그러니까 너 그랬어? 옛날에 너들 2018년 거 합의했던 거 파기야. 그리고 무상급식비 내놓으면 못 줘. 이런 식으로 감정적 보복적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사적으로 아예 남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논 거는 지금 안 맞아요. 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맞는데 도에서 뭐라고 답을 이유를 얘기했냐면 우리도 재난지원금 등등으로 긴급하게 막아야 되는 이게 많다 보니까 재난지원 이런 쪽에서 예산이 펑크나는 바람에 우리가 이걸 담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도 지금 사실 도도 위급한, 그걸 핑계 다 재난지원금을 핑계로 이게 교육회복지원금이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학교를 등교를 하지 못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무상급식비가 많이 줄었어요. 예. 그다음에 그것을 대신 학부모가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 피해를 보상해준다. 그 시혜를 받은 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보상해준다는 차원으로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충북도도 그에 따라서 피해를 입거나 보상을 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이것을 내가 재난지원금 많이 썼으니까 나 돈 없으니까 못 준다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정부나 아니 국힘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한테는 보상을 해준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거 보편 지급하고 이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런 일종의 보편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형평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하, 예. 누구라도 남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배 아픈 거. 이유 없이 다 같이 주는데 나만 빠져. 조삼모사도 있고 네, 뭐 하듯이 지난번 우리 토론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왜 나만 빼느냐. 이 아하. 부분에 이제 그게 피해자가 몇 명이 됐든 간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제가 도나 이제 도의회 문제점을 지적을 뭐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예.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지급 어린이집 원생일 때 지급할지 말지를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도나 도의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이 문제를 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어요. 그 방식도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전용해서 어린이집도 교육청에서 지급해라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재정을 편법 불법적으로 운용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그것도 불법 편법으로 지급하라는 거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절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지점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뭐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해법에 이걸 정면 충돌하는 거를 피해 가려면 반드시 편법이 필요하죠,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편법에 대한 이해가 민간 같으면 그거 잘 보세요. 합법, 그 반대편에 불법, 위법. 예. 그죠? 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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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이에요. 편법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성과 영속성을 담보해야 되는 국가 또 지자체 행정에서 편법적으로 하는 거를 자꾸 해법으로 몰고 간다는 거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상황을 보면요. 지금 이 상황을 김병우 교육감의 언행을 보면 이시종 지사와 잘 협의하고 타협하고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될 따라 한번 해봐. 이런 거 최근에 언론에 보면 이시종 지사를 향해서 무대 뽀다. 네. 아, 열받는다. 가감없이 이런 표현들을 했단 말이죠. 예.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뭐 김병우 교육감이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화가 난다. 마치 이시종 지사나 충북도가 상급 기관인 것처럼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충북도의회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 뭘 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를 설득해야 되거든요. 비판하고 설득하고는 도인데 왜 도교육청만 자꾸 늘어지고 그다음에 그 보수교육단체나 뭐 경쟁후보 같은 경우는 양비론, 어설픈 양비론을 펴면서 예. 상황을 즐기고 있어요. 김병우 교육감으로서는 화가 날 만하죠. 김병우 교육감이 분노를 표출하거나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저는 본인 자신의 교육감으로서의 권위나 권한, 책임 이것을 저는 선언한 것으로 봐요. 김병우 교육감도 비판받을 여지가 있죠. 뭐냐면 학생들한테 우리 어떻게 가르쳤어요? 학생들한테. 뭐 하면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먼저 양보하고 예, 배려하고 배려하고 타협하고 그렇죠. 뭐 합의점을 잘 찾아라 맨날 그러고 어렸을 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일본식 표현과 우리 한국말하고 묘하게 어우러진 무대포. 그 임진왜란 무대포. 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포가 대포가 아니고 조총을 대포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조총을 대포라고 부르는데 대포 없이 싸웠다 그래 무대포로 싸웠다. 이게 이제 뜻이 이렇게 이제 변해왔는데 그런 또 그 무대포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이건 정말 뭐 김병우 교육감님의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자로서 또 전체를 교육 행정을 지휘하는 지휘자로서 도와 충분히 사전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한 다음에 그런 게 안 됐을 때 마지막 수단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아니겠냐. 뭐 저는 예. 양자가 시시비비를 갖고 싸워 막 싸우는데 이쪽 반대편이 있어. 반대편은 신났지. 야, 잘 싸워. 많이 계속 싸우라라고요. 저는 삼비는 왜? 이것도 틀린 사람들이야. 이것도 다 틀렸어. 여기서 정치 구단, 행정 구단에 가까운 이시종 지사님의 하나 저 실책이 하나 저 지표지네. 실책? 어떤 거요? 최 변호사께서 계속 지적했듯이 예. 상당에 출마할지 몰라. 가능성이 높아. 예. 계속 그렇게 흘리고 계셨어야 이 싸움이 안 나는데. 안 나는 건데. 왜냐면 지금, 나 이제 삼선 끝나면 청주를 떠나겠다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예. 레임덕이 그냥 확, 밀물 오듯이 몰아쳐서. 과연 결말은 날까요? 나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근데 많은 시민들과 도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도청하고 교육청 자리가 터가 안 좋나? 왜 시시껏껏 자꾸 싸우지 두 분이? 제가 그 이 대목에서 서원구에 거주하는 40대 주부를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보면 물어봤어요. 어떻게 들으냐? 아, 짜증난다는 거예요. 딱 그 표현 하나. 도대체 왜 그럴들 그러시지? 이 두 분은 왜 그렇게 이런 표현 좀 뭐하지만 못 잡아먹어서 안 달처럼 자꾸 갈등을 빚을까? 왜 그럴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두 분의 가치관이나 정책관이 전혀 상반되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지극히 진보적이고 한 분은 지극히 보수적이거든요. 이시종 지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치인보다도 보수적인 인물이잖아요. 민주당 소속이지만 김병우 교육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교조 활동을 할 정도로 대단히 진보적인 성향인데 이것이 정면 충돌한 게 2018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상급식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사고 문제에서 극명히 갈렸거든요. 예. 이시종 지사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자체를 사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무상급식도 조금은 하긴 하되 조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죠. 자사고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했는데 정반대에 완전히. 진보적인 색채의 김병우 교육감이 있었잖아요. 결론이 날 것 같냐라고 이제 날겠냐 안 나겠냐를 물어보셨잖아요. 자, 그동안에 한번 선례를 보면 결론이 나죠. 무조건 나죠. 난다. 자, 자사고 명문고 문제. 결론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치경찰. 예. 결론 났죠? 무상급식 결론 났죠? 결론 납니다. 100% 납니다. 어떻게든 나는군요. 근데 또 하나는요. 이종 지사가 지금 삼선 제안 때문에 내년엔 지방선거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각의 도민들은 왜 그러지?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 예산도 보면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예산도 있다고 한데
왜 이렇게 이종 지사께서는 마지막 판에 막판에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관료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지고 또 보수적 성향도 강해지고 권위의식도 강해지다 보니까 시민사회나 여론을 별로 눈치를 안 살피게 되고 동심원적으로 결정된 관료들끼리 결정한 것에 그것이 맞다라고만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것 같아요. 설마 지사께서 그러셨겠어요? 설마? 12년을 하시니까 12년이 아니죠. 전체치만 네. 30여 년을 관료 생활했고 예, 그다음에 정치인을 예.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너무 예. 관료 의식에 그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조만간 오시겠네. 최 변호사 그거 아니야. 오시겠어. 레임덕 같은 게 이제 막 진짜 물밀듯 좋으니까 예. 어떤 그런 걸 막는 단호함을 보이려고 이런 측면도 있긴 있을 거예요. 예. 특히는 이제 최근에 뭐 인사 문제라든지 3개월 남은 분을 뭐 2급에 승진한다든지 여러 예. 일들로 이제 자치경찰 문제도 그렇고 자꾸 이제 트러블을 안 내켜도 되는 거를 이제 트러블을 마치 이제 일부러 만드는 듯한 그런 오해와 비판을 이제 많이 자초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 어떤 단호한 모습으로 우리가 확실히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건 지고 가야 되겠다. 레임덕은 사실은 누구도 원치 않아요. 끝까지 그렇죠. 그걸 가져가 없기를 바라고 지금 뭐 대통령 똑같은 거죠 다. 그러게요. 근데 이미 뭐 이제 정부도 레임덕에 들어가는 시기 대선 국면이 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립을 세게 쥔다 그러죠. 이 그립을 세게 쥐려는 어떤 그런 욕구도 그에 병행해서 강해지는 측면 때문에 자꾸 무리수 부작용이 나올 것 같아요. 저랑 이제 정반대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이것이 약간 그렇죠? 여기서 네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더 그립을 세게 쥔다고 했을 때 그립을 세게 쥐는 장갑이 뭐냐면 그게 관료주의예요. 우리가 네임덕을 막기 위해서 세게 나간다고 할 때 관료적 성향이 더 많이 내비쳐지거든요. 그 자기들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거나 동심원적인 그 관료 조직사에서 그 결정된 것이 단호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세게 짓고 싶은데 저는 그 방향, 그 색깔이 관료적이라는 거지. 그 의단복에서 이제 김병욱 교육감도 열받아서 이제 열받는다 하는 건 좋아요. 이건 뭐 사람이니까 본능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협상이라는 건 원래 이제 벼랑 끝 전술도 쓰고 뭐 뒤통수도 그렇죠. 치고 뭐 별의별 그 예, 예. 전략 전술이 다 등장할 텐데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짤 없고 다음번 도지사랑 협상할 거야 예.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말이죠. 내가 당연히 다음번에 삼선이 되고 내가 다음번 도지사랑 알아서 할게. 전제하에. 그러니까 레임덕 당신은 지금 레임덕이니까 가만히 있어봐. 뭐 이런 거잖아요. 요약하면 그러네요. 다음번 또. 도지사 될 사람 누군가 굉장히 힘들겠네. 아마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다음번 도지사랑 협상할 게 아니라 다음번 교육감하고 협상해. 이렇게 쓰면 나왔을까? 아니 근데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는데요. 지금 유치원생들에게까지 교육회복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 부분, 그다음에 도지사와 갈등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 김병우 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는 보지를 않아요. 지금의 좀 충북도하고 충북교육청, 그다음에 이시종 지사와 김병훈 교육감 간의 서로 갈등을 가장 즐겁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보수교육단체나 경쟁 후보들이거든요. 사실 김병훈 교육감한테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저는 다만 이것을 내년 교육감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런다, 활용한다, 뭐 분위기 좋게 저기를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교육감으로서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위와 책임, 뭐 고난 이것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본질은 전혀 아마 이거를 그렇게 악용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시고 또 그런 인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정치인의 모든 행위는 다 정치적 내재적 함의가 다 있는 거죠. 예. 교육감도 정무적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에 그렇죠. 대한 반정치인이죠. 맞습니다. 정무적 행정을 하는 거고. 그럼 이 액션은 최근에 보면 우리 충북 교육청이 굉장히 막 시끄러웠잖아요. 예. 융단 폭격을 두 번씩이나 압수수색을 당하고 맞아요. 여러 이제 굉장히 좀 위축돼 있었고 그런 속에서 뭔가 물줄기를 돌려야 되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고려가 돼 있었을 거다. 그런데 물줄기를 돌릴 때 제일 좋은 건 주적을 설정하는 거예요. 외부의 주적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 함의는 분명히 있다. 그럴 일부러 뭐 악용하는 건 아니지만, 예. 묘한 해석이지. 어쨌든 간에 앞서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셨던
그래도 피해자는 도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법을 찾아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2018년도 해법이 저는 타당할 것 같아요. 2018년도 때 그때 장선배 도의장, 전 도의장이죠. 전 도의장이 나서가지고 서로 중재를 해서 타 지자체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번도 도의에서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일색이에요. 그다음에 도지사도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도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리적인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주는 게 맞죠. 오히려 도교육청을 설득할 게 아니라 도의회에서는 도를 설득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나는 거. 2018년도 사례가 지금 다시 반추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총 금액으로 보면 이제 110억 상간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서로 지금 예산 핑계를 대고 있지만 아하. 얼마든지 조정해서 맞출 수 있는 금액 범위 있잖아요. 특히나 정부가 19조 정도 지금 초과 세수가 거치면서 예.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이제 분담금을 일종의 이제 추경처럼 해서 분담금을 더 나눠줘서 충북도도 4,700억을 더 받고 교육청도 2,700억을 더 받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의지의 문제고 가치 철학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눈칫밥 안 먹이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기본 가치만 있다 그러면 이건 예산 핑계 서로 될 게 아니다.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110억 가지고 조정한 문제인데다가 돈은 4,700억을 더 받고 교육청은 2,700억을 더 받았어요? 네.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해결책, 우리가 35억씩 내. 35억씩 내서 110억 네. 만들어줘. 내년도 쓰세요. 우리 셋이? 공선법만 아니면 우리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35억이 어딨어? 아이고, 알겠습니다. 모쪼록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합리적인 어떤 해법이 빨리 좀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끝내기 한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뭐 우리 흔히는 좀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잃어버린 12년 플러스 1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12년 플러스 1년은 또 뭐예요? 노래 제목 있는데 제가 항상 뭐 그런 얘기 이시용 지사의 뭐 그간의 실정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란 투자 유치 실패, MRO 무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가장 12년 세 번을 연임하시면서 12년을 집권하셨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청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송역. 아하. 그다음에 청주공항 활성화에 실패했던 거 12년의 제일 큰 책임이고 특히 지난 민선 7기 같은 경우에는 뭐 청주공항 청주 야구장이나 그다음에 증평 산후조리원 공약 포기하고 그다음에 경찰과 갈등 일으켰고 이번에 또 뭐 교육청과 갈등 일으키고 제천 패싱 논란 무수히 많았거든요. 민선 7기만 해도 진천 지역도 있었잖아요. 철도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무상급식 축소 논란 있잖아요. 이거는 내년도 예산 아니에요. 예. 2022년이요. 아, 그러네요. 그렇지. 그러네. 내년에 물러나가도 1년 동안 또 그 문제로 우리는 또 소동을 겪고 혼란을 겪고 또 할 거라서 잃어버린 12년 떠나구나 또 1년 동안. 도청에 불려 들어가시겠어요? 들려 들어가시겠어?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소학편에 나오는 건데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 동어 반복처럼 돼 있어서 아하. 평생을 양보해도 뭐 100보가 안 되는 거고 아하. 평생 논을 양보를 해도 한마지기 200평 아니에요? 200평. 이렇게 한눈에 로케 되는 200평. 그밖에 안 된다. 즉 100년지 대개라고 맨날 말을 하는데 1년지 소개가 뭐예요? 지금 이제 합의한 지 2년 됐으니까 2년지 소개 정도 되네요. 진짜 백년지 대계라는 기본 그 철학 가치로 좀 빨리 타협해서 예. 빨리 통과시켜 주고 이런 때 코로나로 어려울 때는 신속성도 중요하잖아요. 빨리 그렇죠, 빨리 집행할 그렇죠. 수 있게 그렇죠. 해주는 게 어른들의 도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참 예. 비리나 논두렁은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를 양보하는 건데 이건 재정이잖아. 자기 것도 아니고 국가 거고 지자체 거잖아요. 이 문제로 싸운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논의 중에서 중간중간에 뭐 재미를 위해서 저도 많이 웃고 얘기하고 막 그랬지만 사실은 이 웃음 속에 도민들의 고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 한판!